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수영록 교회에서 건강한 목회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칼빈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강영환 교수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 주셨는데 그 주제가 알베르트 까미의 소설에 등장하는 패스트와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는데 아주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특강을 듣기 전에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손에 들고 읽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시 읽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제가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자 출신의 레이몬드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랑베르는 기자였는데 기자라고 하는 것은 정론직필, 바른 주장을 펼치고 사실에 입각해서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정론직필보다는 오히려 특종, 남들에게 관심이 될 만한 기사거리를 막 찾고 그것을 쓰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오랑시라고 하는 곳에 그 시의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리포터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프랑스 파리로부터 파견된 특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랑시에 가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기사거리를 좀 찾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오랑시에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도시가 봉쇄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히 뭐 그냥 다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점점 더 도시가 심각한 상태 가운데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야 이러다가 내가 집에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랑베르는 이 책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의사 리우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리우 씨, 내가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증명서 하나만 써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빠져나가려면 내가 감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이 그 곳곳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보여줘야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의사 리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감염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감염병의 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문 밖을 나가서 당신이 누구 초소의 군인을 만나러 가는 그 사이에도 전염병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증명서를 써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써주겠습니다. 그냥 당신 특종 좋아하는데 여기서 더 큰 특종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랑베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 도시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프랑스 파리에 있고 나는 전염병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얼른 증명서 하나를 써달라고 이 리우 의사에게 막 생떼를 부리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여의치 않자 이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1만 프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주고 아주 은밀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소설 후반부에 보면 랑베르는 오랑시를 빠져나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랑시에 남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소설 초중반에 보이는 이 랑베르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가고 나는 이 도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까 빨리 나에게 증명서 하나만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그의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불편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요 자기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본성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천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까지 안전하게 책임질 테니까 너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던 알렉산드리오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힘들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알렉산드리오가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 미항을 출발해서 14일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뱃사공들이 보아하니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가 스르디스가 아니라 어느 한 섬, 육지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파도소리였어요. 이 바다 위에서 들리는 파도소리와 육지에서 들리는 파도소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 섬세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뱃사람들은 그 둘의 차이를 확연히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느낌이 다른데? 육지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자 뱃사람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물의 깊이를 재어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좀 재어보니까 첫 번째는 20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길은 약 36m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물길을 재어보니 15길, 27m 정도가 되었습니다. 36m, 27m, 뭐 조금 더 가면 20m, 15m 이렇게 가기는 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지까지 배가 들어가서 딱 항구에 정박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작은 돛단배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곡물을 싣고 이동하는 큰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물선이 어느 한 항구에 들어갈 때 그냥 만약 그 항구가 가까웠다고 좋기만은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베닉스 항구처럼 큰 항구들은 이미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들어서 큰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스르륵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디에 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섬을 만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지와는 가까워졌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좋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가 배가 암초에 걸리는 날에는 파손되게 되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여기서 그냥 멈춰 서는 게 먼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 맨 끝에 있던 닻 네 개를 내려서 배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치고 밝은 해가 떠오르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왜? 육안으로 항구가 어디 있는지 그 항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바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지금 육지와 가까워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고 고물, 배 맨 끝에 후미에서 닻을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시킨 상태, 그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야, 우리가 내일 아침에 안전해질까? 분명 육지와 가까워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크면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육지로 들어가다가 어떤 암초에 걸려서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을 뱃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배가 파손되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그냥 고스란히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큰 배들에겐 항상 뭐가 있냐면 작은 긴급용 구명 보트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걸 타면 선원들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라도 좀 저걸 타고 이동하면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해볼까? 마음이 딱 맞은 겁니다. 그들의 예상은요 결코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앞에
어느 땅이 있는가, 어느 섬이 있는가 딱 봤더니 진짜 섬이 있고 어떤 경사진 해안이 보였는데 거기 보니까 항만도 있어요. 뱃사람들이 의사타진을 하는 겁니다. 저기 가도 될까 안 될까?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해서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4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를 걸어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알렉산드리아호가 어떻게 된 거죠? 파손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뱃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의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기 앞에 그들은 대동단결, 마음을 하나로 합쳐가지고요,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우리에게는 긴급 구명보트가 하나 있지 않냐, 그런 마음 가운데 30절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배가 있는데 큰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긴급 구명보트를 탁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아니, 불편한 사람들 같아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아마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불편한 사람들, 그냥 바라만 봐도 불편한 거 있잖아요.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프랑스 파리에서 알제리까지 파견되었던 그 랑베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오버랩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 좀 살자, 증명서 하나만 써줘라, 나 빨리 파리로 돌아가고 싶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던 그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닻을 내리러 간 게 아니에요. 이미 배 후미에서 닻을 내렸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서 한 번 더 닻을 내림으로 배를 단단하게 하겠다고 하는 명목하에 앞으로 가서 진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기들 살겠다고 구명용 보트를 내리려고 했던 그 모습인 겁니다. 아주 비겁하고 얍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얍삽한 사람들이라고 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제목이 경박스러운 것 같아서 조금은 부드럽게 불편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실 이 배에 자신들의 화물을 신었던 선주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데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좀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은요, 이런 요청에 승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들을 꼭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관계예요. 그러면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뱃사람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들은 first in, 가장 먼저 배에 탔어야 되고 last out, 가장 먼저 배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주들의 화물과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뱃사람들은 first in, last out이 아니라 가장 위기의 순간에 first out, 먼저 뛰쳐나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2016년 세월호 당시 사람들은 그 배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씨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last out, 이준석 씨는 그 배의 선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가장 위기의 순간 세월호가 침몰하자 누구보다 먼저 배 밖을 빠져나오려고 애썼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맹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조차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 선장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배에 끝까지 남아서
승객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선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말은 쉬운데 막상 그 일이 내게 닥치면 그 일을 실제로 하기는 만만치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봐도 야 쉽지 않겠다, 참 어렵다, 자신 없다, 솔직한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First in, last out, 그 위기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준석 선장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얌체 같은 뱃사공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은혜다, 행복한 시간.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요 당황스러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분명히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이 내 앞에 탁 놓이게 되자 그들은요 다 도망가고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자유롭게 해줘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데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제가 이런 예수님 모습 보면서 참 좋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민망함을 선물해요. 하,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가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근데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 궁금해서 찾아가는데 대제사장의 뜰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닌데요. 너 예수의 제자잖아. 아니래니까요. 아, 너 예수 제자 맞잖아. 왜 나를 저 죄인과 결부시키는 겁니까? 막 화를 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때 막 분노,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 이런 게 아니라요 그들을,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분명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당신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아서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결국 도망갔잖아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튀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어느 한 집에 문을 꼭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야 이놈들 너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나 배신했지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 여러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자기들은 버리고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에이레네, 너희들에게 평화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더 짓궂은 장난일지 모르겠으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진짜 민망했을 거예요. 왜?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도망가면 안 됐어요. 더 많이 사랑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괜찮아, 너도 다시 할 수 있어,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베드로는 무척 민망했을 거예요. 얼마 전 한재림 감독의 영화 비상선언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한 비행기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가던 비행기가 하와이에서 착륙 승인 거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그 비행기 안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착륙을 허락할 수가 없다. 결국 그 비행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연료가 부족해서 일본에 비상 착륙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당신들을 우리 자국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했기 때문에 주인공인 이병헌 씨는 착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일본이 자위대를 발동시켜서 그 비행기를 격추하려고 했어요. 일본도 결국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행기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이 비행기 착륙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아, 이 비행기는 내리면 되냐 안 되냐, 반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항에 나와서 피켓 시위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된다,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들이 상상을 해본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죽음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내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뻔히 알기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일본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국인 대한민국조차 우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참 속상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결정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비행기에 탄 우리 모두는 착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두렵습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들 뭐가 무서운지 알고 이해합니다. 원망하지 않고요. 우리 그냥 전부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우리도 하지 않았던 재난에 휩쓸린 것뿐이니까. 그냥 우린 나약하고 겁많은 인간이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처한 재난에 지지 않고 인간으로서 떳떳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착륙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교신을 정리합니다. 지상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 피켓을 듣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착륙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는 과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민망하도록 하는 사람인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이타적인 삶으로 십자가 복음,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민망함을 선물하고 있어요. 그 민망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해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적인 삶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뱃사공들과 같이 얌체 같은 사람들, 뭐뭐하는 채 하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를 내리려고 애를 썼던 그들의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야,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한숨, 눈물, 저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 과연 우리는 어떨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걸어오라.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걸어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Come on the cross. 그 십자가 복음 앞으로 한번 걸어와 봐라.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은 편안함,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다 쉬운 거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복음 앞으로 걸어 나오자고 이야기했을 때, 불편한 자리에 나오자고 이야기했을 때 뭐 그건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호는 거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 배는 결코 침몰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배였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해함을 받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의 방주였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누군가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남의 얼굴에 눈살을 찌푸리도록 만드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하는 교회임을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공들과 같이 뭐뭐 하는 채 하면서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 중에도 십자가 복음의 모습은 제거되어지고 오직 나 자신만 살아있는 이 책에 등장하는 랑베르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뱃사공들의 모습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꼭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아, 이 설교 누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막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항상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얌체 같은 뱃사공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 First in, last out,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기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로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삶이 아멘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저는 오늘부터 4박 5일 동안 필리핀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는 이 부산 동지방 청년들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청년 집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끝마치면 곧바로 또 이제 김해공항 가서 필리핀에 가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섬겨왔던 골든 마그리만 교회 최덕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그 선교사님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교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역의 시작점이라고도 이야기해서 아, 꼭 만나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인근에 저하고 함께 공부를 했던 박연용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빈민층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는 귀한 분이세요. 그분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 저희 교회에 오셨던 김영복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김영복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해서 함께 응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본래 계획은 두 곳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김영복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셨던 김영복 선교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제자였고 이렇게 선교지로 나갔어요. 저보다 나이는 훨씬 더 많으시죠. 환갑도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 정말 꼭 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팀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고 그런데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움직여야 되는 동선들도 잘 안 맞기도 하고 안 가고 싶었는데 교수님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제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야 저기 아무데도 안 간대잖아. 잘 못 가는데 가서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잘 섬기고 오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하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누군가가 행복해지려면 누군가는 또 불편해져야만 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행복해졌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하면 누군가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행복하기만 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또 반드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 뛰어들고 내가 불편함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면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나라는요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복의 사람을 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 복음 정신에 가장 입각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First in, last out.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처음엔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우리 목사님들 세 번째는 누가 해야 될까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군지 안 들려서 그래요. 누가 해야 될까요? 장로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야죠. 왜 장로님을 거기다 갖다 대세요?
내가 해야죠, 내가. 그죠? 뭐뭐 하는 채 말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어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불편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불편하게 사는 사람. 둘 다 어렵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본인이 불편하게 사심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시더라고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요. 나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불편하게 내가 불편하게 삶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은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해? 이렇게 아마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똑같이 당신도 똑같아 이럴 거예요, 거의.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이란 찬양인데, 이번 한 주간 저도 필리핀 가서 계속 이 찬양하며 다니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뱃사람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뭐뭐 하는 채 하면서 구명용 버튼 탁 내렸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퍼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노래를 하면서도 이 노래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4남매인데요, 저희 둘째 형님이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베이스를 이렇게 치세요. 교회에서도 본인이 음악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베이스를 치는데 노래가 틀려요. 제가 듣고 있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영적 음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음이 있고 가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번 한 주간 이 찬양과 함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뱃사공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을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람,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예수 닮기 원하시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선물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예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여, 예수 닮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뱃사공들처럼 얌체 같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